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답을 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 사례는 뭐냐면은 리버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업무별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취업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공부들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해요. 기본 공부들은 동일한데, 이게 리버싱이라는 것이 정말 범위도 넓고, 사실 어디에다 목표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 맞춰가지고 약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버싱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바이너리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은 더 커요. 사실 범위는 더 큰데, 실무에서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에 많이 맞춰진 것이고요. 특히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예제로, 여러분들 예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발생하는 홀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BOF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마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려고 이제 리버싱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CTF 같은 건 해킹 대회에 중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은 거의 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윈도우즈 기반인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BOF,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같은 경우나 힙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이렇게 유저 애프터 프리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단어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코드들에서 그러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메모리 공간 쪽에 나오는 그런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저장되는가, 그리고 그 저장되는 과정에서 잘못 저장됐을 때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곳으로 공격 기법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스프로이트, 우리가 공격 코드가 실행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 때문에 윈도우즈의 그런 운영체제 같은 경우나 윈도우즈가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보호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윈도우즈 같은 건 대표적으로 뭐 SafeSH나 Deep, 그 다음에 ASLR 이런 보호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을 때또 이런 것들을 우회를 어떻게 해서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적용이 안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뭐 컴플레이어 취약점, 특히 우리 보통 비디오 플레이어 취약점 같은 게좀 많이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들. 뭐 요거는 새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굉장히 대박이죠. 굉장히 대박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PDF 문서형 요즘 악성 코드 같은 거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PDF 취약점이나 워드 취약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최근에 안 하려고 이제 하죠. 내년에는 뭐 크롬에서도 플래시 플레이어를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플래시 취약점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특정 취약점들이 발생을 해서 원격으로 공격 코드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큰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해킹 팀에서도 뭐 이런 것들 연구를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곤 하는데, 사실 모이해킹 실무에서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을 적용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그런 연구소나 아니면은 정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별도로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취약점들을 이제 재현을 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천하는 책은 그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버건팅과 관련된 거, 이스포리트와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현민 저자님께서 집필했던 윈도우즈 시스템 해킹 가이드 버건팅과 이스포리트 이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도 이제 개정판은 아직 안 가지고 있고요. 기존 판만 좀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방어하고 우회기법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스포리트를 만드는 방법들, 윈도우즈 실행 코드에 맞춰서 리버싱을 어떻게 하는지, 공격 코드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일 이제 고급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퍼징들 공격이죠. 그래서 퍼징을 통해서 버건팅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판에서 64비트 이스플로이트나 웹브라우저 이스플로이트,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재현을 하고 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관점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관점을 하신다면은 금방 소개한 그 책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관점들이 이 서비스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요 위에 있는 기법들을 알고 있으면 요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보호 기법, 우리가 DLL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은 그러면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이 DLL 파일들이 하는 역할들은 메모리를 내가 보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증명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보호를 할 것이냐, 어떤 화면 캡처들을 방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내가 어떻게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암호화 솔루션들, 저희가 키보드 보안을 하던 아니면은 특정한 웹 서비스에서 입력값을 할 때 클라이언트 암호화 솔루션들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암호화 설치가 되었을 때 인크립트 되는 부분들을 이제 디크립트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DLL 파일이나 EX 파일들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복화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어떤 키 값들을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하고 게임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들을 어떻게 우회를 하냐, 저희가 이제 아예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DLL 인젝터를 통해서 다른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API 후킹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이 책이 있는데 리버싱의 핵심 원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싱 한다면은 나뭇잎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들, 이건 리버싱이 정말로 이제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잘 쓴 책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안 솔루션과는 조금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했던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공격 코드 관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랙미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함수들을 우회를 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API 후킹이나 DLL 인젝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나라고 저희가 이제 리버싱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행 파일 줄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사례로 뒀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걸로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나를 활용한 윈도우 리버싱 완벽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부족하면은 사실 요 강의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까 그 바이브를 같이 공부하시면은 바로 요 관점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해킹 쪽으로 간다면은, 물론 이제 모이해킹이 이제 웹이라는 것과 웹해킹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플러스 CS 환경, 어떤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CS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입히는 보안 솔루션 우회들을 그런 우회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리버싱을 공부할 때 요 업무별로 따져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지금 현재 방향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버싱이 필요한 부분들이 악성 코드에 많이 필요를 하죠.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것을 사용자 PC에 감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URL을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별도로 또 다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던지, 아니면은 얘가 리소스 파일 안에 어떤 악의적인 코드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랜섬웨어를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워드 파일이나 뭐 PDF 파일 그런 것들의 악성 스크립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걔를 통해 가지고 감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수동으로 하는 것들을 이 악성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공격자는 자동화 시키는 거거든요. 자동화를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행위들을 자동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코드가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공격 코드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사실 위에서 설명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급적으로 생긴 그런 악성 코드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려면은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 악성 코드에 사용되는 윈도우즈 API 함수예요. 대부분이 아니고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다 윈도우즈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간략한 것들은 단지 그냥 시연으로 조금 짜겠지만은 사실 사람들한테 윈도우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API를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API를 악의적으로 쓰냐, 아니면 실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내가 보안 솔루션 목적으로 쓰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 악성 코드하고 윈도우즈 보안 솔루션들하고 이렇게 코딩한 거나 그런 것들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윈도우즈 API 함수들을 중점적으로 그런 흐름 분석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가 백신이나 그런 것들 탐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패킹 기법이나 이제 난도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패킹을 어떻게 이제 벗겨낼 것이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EX 파일이나 그런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추가적인 DLL 파일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인가를 관점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샘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악성 코드 분석에서 사이트들, 자동화 사이트들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화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공격 기법들이 나중에 모이해킹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 업무별로 저희가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싱이라는 큰 공부에서 이런 방향을 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요거 이해 안 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저는 요 책을 좀 많이 소개를 합니다. 실전 악성 코드와 머레어 분석인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요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샘플 분석들이 프리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아이다 프로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들이 쉬운 것부터 이게 어려운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샘플 분석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동화 분석들을 여러분들 거기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